그냥 허위신고 아닐까요? 딱 봐도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요. 보미님도 멀리서 보면 평범해 보입니다. 저거 제가 얼마인지 알아봤는데 진짜 비싼 거래요? 얼마인지 궁금하시죠? 아니요, 뭐 별로. 우리 집값도 아닌데 뭐하러요? 하긴, 세희님은 이런 거에 관심 없으니까. 뭐, 굳이 알아오셨다니까 드러나 보죠. 얼만데요? 어? 야, 형부다! 아니, 근데 옆에 쟨 누구야? 그러게, 쟨 누구니? 바이크 죽인다. 매장에 전시된 것만 봤었는데 저걸 누가 타고 다니긴 하는구나. 저거 봉남이 건데? 진짜? 저게 봉남이 거라고? 저거 못해도 중형차 한 대 값은 할 텐데. 진짜? 대박이죠. 아니요. 뭐 생각보다는 별로. 이만 들어갈까요?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운 것 같은데. 세희님, 조심하세요. 그 백미러가 우리 일주일치 야근 수당일 텐데. 겉보다 더 나갈걸요. 조심하세요. 2048년까지 집 대출이랑 같이 갚아야 하실 수도 있으니까. 과장이 심하시네요. 백미러랑 집 대출금이랑 동급으로 비교하시다니. 이 조망만한 백미러가 해봐야 얼마나 안 돼. 네 남편 어떡해?